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점심시간인데 쉬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한국경제에서 뉴스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야, 진짜 한국경제 타이틀 한번 보세요. 동학개미 셀트리온 매수운동 시세조정 해당될까? 한국경제 어느 기자인지 한번 볼게요.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된 셀트리온과 HLB 주식 사기운동을 개시했다. 이런 움직임이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누굴 위한 금융당국입니까? 공매도나 면밀히 모니터링 해주시지. 1월 11일 40분 현재 셀트리온은 13.58% 상승 중 HLB도 7.11% 오르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두 바이오 업체 주가가 나란히 오르고 있는 것은 한국판 게임스톱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날 한 투자자는 성명을 내고 공매도에 대항한 미국 게임스톱 주주들의 방식을 따라 국내에서도 반공매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한 투자자는 오늘부터 대표적 공매도 피해 기업인 셀트리온과 HLB 주주연대가 연합해 공매도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하며 향후 공매도가 집중된 다수 상장회사 주주들과 힘을 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투현 화이팅입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가 2조 1,464억 원, 지난 27일 기준입니다. 달에 국내에서 가장 많다. HLB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3,138억 원의 공매도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들이 이처럼 특정 종목 매수를 부추기는 것이 시세 조정이나 시장 질서 교란 등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당신네들 먹을 거 없으니까 이러는 겁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공정 거래 관련 움직임을 1차적으로 감지하는 기관은 한국거래소다. 현재 거래소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미들의 주식 매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사한 전례가 없어 법무 담당 부서와 불공정 거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단순히 특정 종목을 매수하자고 권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죠. 거래소가 심리한 결과를 넘겨받아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금융감독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 조정은 특정 세력이 연계해 계속적 반복적 움직이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올려야 성립된다며 지금 주가 올리기 운동은 시장 내에서 단순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움직임이라 시세 조정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자본시장법은 단순히 대규모 매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방식의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들이 주식 매수 운동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황 변호사가 제대로 말을 했네요. 다만 주식 매수를 권한 주체 측이 미리 해당 주식을 사놨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실현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견해다. 당국과 전문가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위법 여부를 떠나 공매도 세력 척결이라는 특정 목표를 위해 주가를 기업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는 나중에 거품 붕괴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형주 기자. 한국경제 오형주 기자님. 오 기자님 인생이나 좀 신경 써주시죠. 셀트리온 주주는 이런 기사 안 써줘도 다 알아서 잘합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한투현도 힘내세요. 한투현 가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